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터에서 각종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에 제작된 동전 꾸러미부터 기와 자기 등 사찰 조성시기 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제주에서 처음으로 금동 다층 소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고려시대 사찰터입니다. 사유지인 이곳은 따로 문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예부터 절왓 또는 불탄터로 불렸습니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유적 발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800여 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해당 부지에 실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사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인 건물지 5동이 발견된 겁니다. 이곳에서 사찰의 창건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동전 꾸러미와 금동 다층 소탑 등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중국 북송시대에 만들어진 한평 원보 등 동전 꾸러미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은 해당 절터의 조성 시기를 11세기 전기에서 중기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리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금동 다층 소탑도 발견됐는데 제주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동 다층 소탑은 대부분 우연히 발견돼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이번에 발견된 건 출토지가 정확하고 탄모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목조 건물이 많은 고려시대 건축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록에도 있긴 합니다만 실체적인 근거는 고려시대 건축사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 다층 소탑은 창문이라든가 기와라든가 그런 표현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들은 이후 문화재청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보존이나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화재청에서 결정되면 그것들이 제주도와 함께 그 보존 보호 조치 방안 그리고 절터에 대한 조사 확장 여부, 확장 조사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고려시대 오등동 사찰의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문화재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